건강한 음식과 맛있는 수다가 있는 네, 친절한 요리 먹방의 미트볼입니다. 오늘도 저의 요리 먹방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제가 할 요리는 총 3가지 요리가 될 겁니다. 일단은 요즘 여성분들이 브런치로 많이 먹고 있는 리코타 치즈. 네, 집에서 치즈를 만든다고 하면은 너무 어렵고 그게 가능해?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생각 외로 너무 간단하고 너무 쉽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리코타 치즈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리코타 치즈 샐러드 하고요. 그리고 단호박 위에다가 간단하게 뭐 와인 안주로 만들 수 있는 단호박 위에다가 리코타 치즈하고 뭐 견과류 뭐 이런 식으로 올려가지고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하지만 너무나 근사하고 엄청 고급스러운 맛이 나는 그런 식의 음식 하나 또 준비할 거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제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고추 잡채. 어제 먹고 남아있는 고추 잡채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이마트에 갔더니, 특정 마트는 뺄게요. 네, 마트를 갔더니 또띠아가 있어가지고, 또띠아 가지고 말아서 브리또 형식으로 한번 요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냄비를 좀 오늘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미리 단호박은 좀 쪄놨습니다. 이게 단호박 가지고 이따 요리를 하나 할 거라서 단호박은 하나 쪄놨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할 거고요.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네, 요리를 할땐 항상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리는 거 가지고, 아, 소풍님 안녕하세요. 네, 시간을 제일 많이 걸리는 순서대로. 그리고 리코타 치즈는 따뜻하게 먹는 치즈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거는 숙성을 시켜서 먹는 게더 훨씬 맛있게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네, 뭐지? 오늘은 좀 빨리 해서 먹으려면 좀 빨리 해가지고 좀 식혀놓는 게 가장 좋은 방법 같아요. 그래서 오늘 리코타 치즈를 먼저 만들고 식힌 다음에 나머지 요리를 좀 진행할까 합니다. 그래서 리코타 치즈 만들기는 아주아주 아주 쉬워요. 네, 아주아주 아주 쉽고요. 재료는 뭐냐면 공식도 너무 간단합니다. 우유 1리터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생크림. 우유로만 하셔도 되는데, 네, 우유로만 하시면 양이 정말 적어요. 1리터에도 진짜 리코타 치즈 딱 요만큼밖에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은 생크림이 들어가면은 훨씬 양이 늘어나고 좀 맛이 좀더 풍부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생크림을 같이 넣어가지고 비율은 1대2로. 생크림이 1이면 우유는 2로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몽글몽글 뭉치는 작용을 하기 위해서 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식초만으로 하면은 네, 식초로 하면 약간 너무 시큼하겠죠? 그래서 레몬즙 오늘 준비했습니다. 생 레몬즙을 사려고 했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래서 오늘은 네, 그냥 레몬즙 따로 사가지고 레몬즙 준비했습니다. 소금을 조금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오늘은 그냥 소금 하나는 넣어보고 하나는 넣지 않는 걸로 해볼 겁니다. 그리고 리코타 치즈 제가 제 블로그 가신 분은 아시겠지만 리코타 치즈 네 종류를 만들었어요. 근데 뭐두 종류는 갈아가지고 단호박하고 시금치로 만들었고요. 네, 한 종류는 서리태, 그러니까 거무콩하고 그냥 일반 리코타 치즈 이렇게 네 가지로 만들었는데 그때 다른 거는 좀 별로였지만 이 서리태, 거무콩 리코타 치즈는 맛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좀 도전을 해볼까 합니다. 네, 이것도 괜찮. 이게 은근히 해가지고 씹히는 맛이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것도 하시면은 뭐 한국적인 음식에도 좀잘 어울려요. 만들어 놓으면은 그리고 이거는 미리 한번 제가 좀 삶아놓은 거예요. 너무 푹 익히지 마시고 약간 좀 겉이 네, 딱딱한 정도로. 아, 계신님 안녕하세요. 네, 그 정도로 한번 삶아 놓으시면 됩니다. 재료는 너무 간단하죠. 리코타 치즈. 말씀드린 것처럼 우유 1리터 하나, 그리고 생크림 500ml. 생크림이 좀, 아, 네, 리코타 치즈 오늘 만드네요. 네네, 안녕하세요. 생크림 500ml, 그리고 레몬즙.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네, 항상 순서는 연한색부터. 그러면 냄비를 또 그냥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두번 하면 이 냄비가 또 식고 올려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그냥 아무것도 들어가 첨가물이 없는 그냥 리코타 치즈 먼저 하나 만들 거고 그 다음에 네, 거무콩이 들어간 리코타 치즈 또 하나 만들 겁니다. 네, 일단은 계량을 해야겠죠. 두 개를 같이 만들 거니까. 그래서 우유 500에 생크림 250을 넣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뭉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너무 센 불에다가 하면은 우리 우유 먹으면 막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좀 잘 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중간불에다가 뭉근하게 우유를 좀 끓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우유 500ml 투척 투하하고요. 투척? 단어가 맞나?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네, 이거는 250, 생크림은 250. 생크림은 250. 아, 와우님 안녕하세요. 점은 어떤 놈이시지? 지금 리코타 치즈를 만드는 중입니다. 리코타 치즈를. 다른 먹방에서는, 요리 먹방에서는 아마 이건 따로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뭐 소스 만드는 거나 뭐 이런 것도 좀 해볼까 합니다. 아, 보라님 안녕하십니까. 컴플린 보라님. 저희 방송에 한번 오셨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은 날 것 같아요. 아, 블로그 이름이요? 블로그는 천사의 레시피?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리코타 치즈 오늘 만들고 있습니다. 아, 여기다가 해야겠군요. 네, 처음부터 그냥 중간불에다가 하시면 됩니다. 네, 중간불에 하시고요. 제 그 홈피 가시면은 자동으로 연결해놨어요. 그래서 네, 그쪽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당일에 만든 요리 레시피는 전부 다 그날 새벽에 바로 유튜브에 올리고 블로그에 다시 한번 재료하고 유튜브에 올린 만드는 방법은 한 번 더 기재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은 그쪽에서 찾아서 한 번 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료 뭐 계량이라든지 이런 건 그쪽에 다시 기재를 할 거니까 놓치신 분들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뭉근하게 끓여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거는 한 두 스푼 정도 넣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래 이거 1리터 기준으로 한 네 스푼 정도이신데 약간 내가 좀 새콤한 거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뭐 조금 더 가미하셔도 돼요. 아니면은 조금 산미가 센 뭐 식초를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근데 저번에 했을 때는 조금 더 시큼하게 좋겠다고 예, 제가 선물해 드린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넣을 거예요. 이거 세 개 넣고 그 다음에 식초를 약간만 넣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게 뭉근하게 지금 끓어지고 있을 동안에 우리 놀 수 없잖아요. 빨리 배고픈데 빨리 먹고 싶으니까 다른 걸 준비할게요. 그래서 오늘 뭐 샐러드 야채 준비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신데 오늘 제가 샐러드 하는 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 이제 뭐 마트 갔던 치커리 이런 거 좀 싸더라고요. 네. 아, 팔랑님도 오셨네요. 팔랑팔랑. 안녕하세요. 네, 치커리. 잠시만요. 네, 오늘은 샐러드입니다. 네, 건강 먹방인데 항상 너무 제 취향이 맞네. 먹고 싶은 대로만 너무 한 것 같아가지고 조금 요즘 자제하려고 네, 오늘은 샐러드 준비했어요. 오늘 뭐가 많으니까 좀 복잡하긴 하네요. 좀 가득해가지고 한 팩씩 저는 딱 먹을 분량만 한 팩씩 해놓으면은 못해도 한 3, 4일? 네, 그렇게는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양을 넉넉하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하시면 그때그때 하셔가지고 소스도 드레싱도 만들어 놓으시면 바로바로 뿌려서 드실 수 있으니까 귀찮더라도 한번 고생하시면 되거든요. 한 4일 정도면 충분히 가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해서 하시면 준비하시면 되고 끝에만 정리하시고요. 자기가 먹기 편한 정도. 입이 좀 작으시면 좀 작게 자르시고 내 입은 엄청 크다. 아삭아삭 식감을 더 좋아하신 분들은 조금 더 한 5cm 정도로 자르시고 저는 오늘 한 3cm? 네, 그 정도로 잘라줄게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제가 딱 먹을 분량만 할 거예요. 네, 먹을 분량만 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케일이고요. 케일도 몸에 엄청 좋은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샐러드 할 때 가진 야채를 좀 많이 넣는 편입니다. 따로따로 먹으려면 힘든데 이렇게 한 번에 해놓으면은 편하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또 약간 쌉싸름맛 나는 그런 야채들을 또 좋아해서 그런 걸 좀 항상 더 고르는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뭐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고요. 크기만
너무 동떨어지 않게, 동떨어지지 않게 잘라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아, 벌써 배가 고프네요. 벌써 배가 고파요. 빨리 해서 먹어야겠어요. 피자를 만들까 어쩔까 엄청 고민을 했는데, 그냥 오늘은 치즈를 안 사가지고 조만간에 피자도 한번 반죽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일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아, 그쵸. 저도 배가 고프네요. 배가 저도 많이 고파요. 단기로 마찬가지로 같은 사이즈로 끝에는 좀 버리시고요. 저는 좀 좋아하니까 단기로 하나 더 넣을게요. 설라나? 그리고 양상추도 요즘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예전에 한참 이제 비쌀 때는 좀 비싼데, 이거는 가급적이면 칼이 여기 표면에 닿지 않도록 하나하나 벗겨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아, 이어폰이 크게 안 돼요? 아, 소리를 제가 아예 꺼야겠다. 그쵸. 아이고, 이거를 생각을 못했네. 아, 근데 입원 중이세요? 세별님? 진짜? 어디가 아프신데요? 아이고야, 어떡해. 아, 그러셨구나. 그니까 3인실 입원 중인데 뭐가 보러 가. 교통사고요? 엄마, 이게 들어갔다. 어떡하냐. 어떡해, 많이 다치셨어요? 아,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빨리 케어하세요. 자, 그리고 이 대 같은 경우는 약간 쓴맛이 나거든요. 그리고 약간 뻣뻣하고 좀 질겨요. 그래서 이 대는 제가 칼질 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건 좀 빼고 한 입 크기로, 먹기 좋은 크기로 손으로 잘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 입원시켜 달라고요? 아니, 그게 뭐가 좋다고. 원래 이거는 이제 물에다 담가 놓으시고 물기를 충분히 빼신 다음에 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그냥 약식으로 할게요. 집에서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왔다 갔다가 좀 힘드니까. 맞아요, 맞아요. 아, 양상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원래 찬물에 좀 담가 놓고, 네, 찬물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찬물에 좀 담가 놓고 물기를 충분히 뺀 다음에 섞으시면 훨씬 좋죠. 맞아요. 집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입원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 굳이 추천해드릴 만한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양상추. 네, 양상추 겉에는 한번 씻었죠. 네. 어, 짜다야! 엄청 오랜만이네. 안녕! 우리 중2 짜다님이 오셨네요. 아, 얼굴보다 보험비가 더 나와요? 아, 내일 수학여행가? 아이고, 잘 갔다 와. 그때 누나가 봐준 거 있지? 사고 없이 그 잘 갔다 올 수 있을 거야. 네,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그러니까 물기를 이제 아마 좀 담가 놓을까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도 좀 아삭아삭하게 볼게.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이렇게 해도 지금 한 3인분? 3번 정도 먹을 정도 분량이 충분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다른 야채는 씻었는데 한번 씻고 물기를 뺄게요. 수학여행, 아니 병원도 그렇고 수학여행도 그렇고. 아이고, 물에다가 좀 담궈 놓고 올게요. 아유, 이거 어떡하지? 이게 좀 들어갔네. 양상추가 하나. 자, 네, 이렇게 됐고요. 네, 야채는 준비됐습니다. 자, 리코타 치즈 그 보시면은 우유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얇게 그 막이 형성이 될 거예요. 얇게 막이 형성이 될 건데 이 정도 될 때
네, 이 정도 될 때, 레몬을 4스푼. 아, 아까 3스푼 넣는다 그랬죠? 이게 하나가 팔이 떨리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냥 부으시면 됩니다. 부으시면 돼요. 2개. 3개 넣고요. 이때도 기다리시면 돼요. 아니요. 짜가지고 여기 못 넣죠. 원래는 짜가지고 하시면 훨씬 후레쉬하고 더 신선해서 맛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갔더니 마트에 갔더니 안 보여가지고 오늘 그냥 레몬즙을 따로 사왔습니다. 네, 이거 시중에 팔아요. 시중에 파는 겁니다. 오늘 머리가 완전히 좀뭐 이상한 여자애 같아요. 이해하시고. 오늘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겠습니다. 소금은 아주 조금만 넣을게요. 위험치약이긴 한데.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새콤한 맛을 더 내기 위해서 오늘 식초. 그냥 사과 식초. 더 여성스럽다고요? 감사합니다. 사과 식초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매콤한 맛을 좋아하신 분들은, 아니, 매콤이란다. 새콤한 맛을 더 좋아하신 분들은 식초나 뭐 레몬즙 양을 좀 조절하시면 되고요. 네. 약간 새콤한 거 싫어하고 좀 느끼하거나 약간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 있으시잖아요. 그런 거는 한두 스푼 정도만 넣으시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자, 보시면은 보이시나요? 이게 이렇게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힘들어. 이게 상당히 멀어가지고 이렇게 놓으시면 몽글몽글하게 우유 끓이는 방법으로 하는가요? 뭐가 있지? 글쎄요. 저는 리코타 치즈밖에 안 마. 네, 그러니까 걸쭉이 아니라 몽글몽글해져요. 그러니까 두부 만들 때 우리가 간수라 그러자 소금을 간수로 넣으면 그 두부가 순두부 되기처럼 막 몽글몽글해지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 상태로 됩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는 네, 거즈나 뭐 짤주머니가 아니라 뭐그 면보 이런 데다가 해가지고 하면은 네, 건더기만 먹는 거예요. 건더기만 먹는 거예요. 아, 코티지 치즈. 아, 그래요? 코티지 치즈는 잘안 먹어봤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것도 너무 센 불이 아니게 좀 약하게. 몽글몽글해지면 자기들끼리 좀 안에서 덩어리가 생길 거예요. 덩어리가 생기면 그때 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아, 모짜렐라 치즈. 아, 치즈가 근데 정말 치즈의 세계는 네, 너무 광범위해서 솔직히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치즈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입을 떼기가 겁이 나네요. 아, 면보에 쳐서 건더기만 있어요? 아, 그렇구나. 이것도 근데 건더기만 먹는 거예요. 건더기만 먹는 거라서. 자. 혹시 뭐 집에 면보나 이런 게 없으면 저는 이거 저번에 만들려고, 네, 여과지 샀거든요. 여과지. 그래서 여과지나 이런 것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그런 용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과지 사용하시면 되고요. 네, 이거는 다 완성됐어요. 거르기만 하면 돼요. 좀 일단 꺼놓고 걸러주기만 하면 됩니다. 오. 이럴 때 누가 있으면 옆에 잡아주면 좋은데 없으니까 혼자서 알아서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시끄럽다. 이 아래 있는 건더기까지 싹싹. 시끄럽겠다. 자, 이래서 리코타 치즈 하나 완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상태에서, 아, 그럼요. 저 많이 사먹는데. 네, 이 상태에서 그냥 이것만 빼주시면 돼요. 국물만 빼주시면 돼요. 너무 꽉 짜시면 이게 너무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했을 때는 너무 꽉 짜가지고 좀 너무 단단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할 때는 조금 알아서 얘들이, 네, 알아서 물이 빠지도록 그냥 이렇게 둘게요. 아이고, 뜨거, 뜨거, 뜨거. 이런 거 하실 때는 항상 손조심 하시면 됩니다. 뭘 받쳐가지고 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에다가 받칠까요? 오. 이렇게 받쳐놓도록 하겠습니다. 모르시나? 네. 아, 은지 안녕. 제일 잘하는 음식이 뭐냐고요? 저? 글쎄. 아니야, 은지 봤어. 언니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이렇게 두고요. 이건 그냥 한번 씻는 게 낫겠어요. 한번 씻어 올게요. 혹시 요리 중에 인사를 못 받으면 같이들 인사 좀 해주세요. 제가 요리할 때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네, 검은콩 리코타 치즈 만들게요. 남아있는 재료 그대로. 아니야, 언제 내가 아까 인사했지? 다들, 다른 분들 다 들으셨어? 알았지? 네, 알았지? 이런 식으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은 생크림 넣으시면 됩니다. 생크림, 피자 만들 때, 그냥 다 넣어야겠어요, 오늘. 네. 이거는 옆에다 채워놓고. 뜨거워서 이쪽에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일려나 모르겠네. 이렇게 건더기가 이렇게 나왔죠. 건더기가 이런 식으로 치울 때 괜찮긴 해. 치울 때 괜찮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식으로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빼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부드럽다. 아, 오늘 레몬즙을 좀 넣었더니 새콤하니 괜찮네요. 맞아요. 모양은 좀 순두부 같아요. 만드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순두부랑 좀 비슷해요. 네. 그리고 이게 또 익을 동안, 아, 이게 따뜻해질 동안에 우리는 그냥 쉴 수 없죠. 네, 치즈입니다. 이걸 이제 냉장고에 좀 숙성을 시켜야 돼요. 숙성을 한 하루 정도 시키면 훨씬 더 맛있어요. 치즈 당연히 상하죠. 이렇게 만들면, 그러니까 후레쉬한 거고, 따로 뭐 첨가물이 안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만들어 놓고 5일 안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3일 안에 드시는 게 가장 좋죠. 치즈 자체가 어떻게 보면 숙성해서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에 이렇게 놓고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 가장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3일 이내에 드시면은, 은지야, 네 말 아까 들었어. 아, 그, 어? 나도 씹혔어. 언니한테 인사했는데. 내 그 전에 인사하고. 아니야, 은지야. 내 은지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알지? 그래서 그렇게 드시면 좋고요. 혹시라도 다 못 드신다고 하면 냉동 보관하셔도 됩니다. 근데 냉동 보관하셔가지고 나오면은 처음 맛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보려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게 리코타 치즈하고 데친 시금치를 이제 같이 무쳐가지고 그 라비올리처럼, 네, 뭐 따로
파스타 면을 제가 만들 수는 없으니까 만두피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좀 요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것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요. 동네오산 귀신님은 엄청 요리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으신데요? 네, 엄청 잘하시는데요? 아저씨 아니고 이모? 아, 노트북으로 온다고? 알았어, 은지야. 좀 이따가 와. 아직 안 갔지? 우리 은지? 우리 은지. 잠깐만. 아, 이거 한번 버리고 올게요. 아, 오늘 좀 정신이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이쪽은 한번 닦고, 뭘 만들 거냐면, 뭐, 리코타 치즈에 어울리는 샐러드는 물론, 발사믹 드레싱이 어울리긴 하는데, 저는 발사믹보다는 오리엔탈을 훨씬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오리엔탈도, 오일이 정말 최대한 적게 들어간 오리엔탈을 좋아합니다. 오리엔탈 드레싱 같은 경우는 기본이 간장으로 베이스를 하기 때문에, 네, 한국 사람들에게 너무 잘 맞아요. 이 오리엔탈이 정말 활용도가 많거든요. 이거 하나 딱 만들어 놓으시면은 뭐 드레싱에도 해도 되고 두부 튀겨가지고 그 위에 뿌려서 드셔도 되고 그냥 부추 있잖아요. 부추 그냥 사가지고 싹싹 썰어가지고 그 위에 뿌려서 그냥 버무려가지고 그렇게만 드셔도 엄청 맛있어요. 그다음 뭐 닭가슴살 샐러드에도 어울리고 어울리는 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오리엔탈 드레싱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리고 저만의 방법으로 프레쉬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맞아요. 소스 이제 드레싱은 정말 만들어 드시면 돈도 정말 얼마 안 들어요. 근데 오리엔탈 사서 드시려 하면은 돈이 꽤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야채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은 오늘 양파하고 마늘만 넣을 겁니다. 양파랑 마늘이 들어간 거는 이것도 약간 숙성을 시키면 훨씬 맛있겠죠. 이렇게 해서 다져주시면 돼요. 화려한 칼솜씨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너무 위에 있어가지고 힘들어. 네, 오리엔탈 소스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쉬워요. 들어가는 것도 얼마 안 되고 쉬워요. 만들어 놓으면은 이것저것 사용하시면 돼요. 뭐 신맛이나 단맛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알아서 네, 알아서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할때 설거지도 그렇고 나중에 치울 때도 힘들기 때문에 저는 네, 그냥 바로 볼에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저장할 용기에다가 바로 담거든요, 저는. 유리면 좋겠는데 유리가 다 없어가지고 다른 거다 담아져 있어서 아 방송 질 괜찮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늘도 이렇게 아이고 매워 매워요 매워요. 양파가 이면 오 매워. 마늘은 한1 정도. 이렇게 비율을 하셔가지고 이게 들어간 거랑 또안 들어간 거랑 맛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그 찌개의 마무리로 김치찌개만 해도 마늘을 넣은 거랑 안 넣은 거랑 맛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좀 귀찮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거는 다진 마늘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직접 다져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좀 귀찮더라도 손이 좀 간다고 하더라도 네, 내가 먹는 거고 가족이 먹는 거니까. 네, 맞아요. 소스에 많이 들어가도 좋긴 해요. 진짜로. 마늘은 좋습니다. 엄마가 마늘을 좀 보내줬으면 그걸로 하면 되는데, 마늘철이 아니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사네요, 이거는. 근데 중국산 마늘은 정말 쓰고 매워가지고 먹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매운 거는 상관이 없는데, 위가 쓰릴 정도로 매우니까. 그래서 항상 사실 때는 국산이신지 약간 돈을 좀 준다고 하더라도 네, 마늘은 좀 좋은 걸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는 다이 마늘도 농사를 지으시니까 좀 많이 지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흥도 마늘이 좀 유명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먹다가 다른 거 먹으면 마늘 맛이 정말 천지 차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도 엄마에게 감사함을 느끼며 이렇게 준비합니다. 한 1대 1 정도로 비율 하시면 되고요. 비싸다는 게 문제죠. 비싼 게 문제예요, 항상. 좋은 게. 맞아요. 그래서 항상 장을 볼 때도 고민하다가 100원이라도 싸면 이걸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에휴. 슬프지만. 네. 아, 일단은 이렇게 준비하시고요. 저는 이제 오리엔탈 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다 뭐 청양고추를 넣거나, 아니면 다른 걸더 첨가해서, 저는 이제 깻잎도 다져가지고 넣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그때 요리의 상황에 딱 맞게, 뭐 다른 향을 더 첨가하시거나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아, 외국 건다 싸요? 아, 진짜? 외국은 다 싸진 않아요. 외국은 다 싸진 않아요. 중국산이 많이 싸죠, 중국산이. 우리나라 거는 이제 야채는 좀 우리나라 음식, 야채를 좀 드시는 게좀 좋긴 한것 같아요. 네, 일단 이렇게 놓고, 비율이 중요하겠죠? 비율이 중요합니다. 월급 받아봐야 뭐 하냐고? 오늘 간장이 근데 얼마 없어요, 간장이. 아, 그게 아쉽네요. 일단 간장 두 스푼만 넣을게요. 저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오일을 많이 넣는 대신에 저는 그쵸.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물을 넣어요. 네, 오리엔탈 소스에 물을 넣습니다. 전짠걸좀 싫어해가지고 대신에 이제 물을 넣기 때문에 보관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겠죠? 네, 물이에요. 저는 물을 넣었습니다. 하나, 둘, 셋, 네개 넣을 거예요. 저만의 오리엔탈 소스 만드는 방법이니까 다 다릅니다, 이거는. 하시고. 잠깐만. 아직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레몬즙 넣을게요. 그 다음에 식초. 네, 식초 두개 넣을 거예요. 하나, 두 개. 그리고 설탕. 자일로스 설탕이거든요. 몸에 흡수를 줄여준다는. 이것도 좀 비싸긴 한데 그냥 한번 사봤어요. 어떤가 해가지고. 단맛이 확실히 좀 덜하긴 하더라고요. 하나, 식초랑, 아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자극적인 맛을 좋아해서 새콤달콤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너무 자극적인 걸 싫어해서. 네. 아, 자일로스 많이 써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도 뭐 적게 사용하신 분들은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피클 잘못 쓰면 너무 돈이 아까우니까. 네, 일단 여기만 뒀고, 일단 이거 한번 할게요. 아까 3개 넣었죠? 하나, 손 떨린다. 둘, 셋, 넣고, 오! 깜빡할 뻔했다. 오, 서리 때 깜빡할 뻔했어요. 아, 이거 주라고요? 아, 쌀국수가 먹고 싶어요? 조만간에 팟타이도 한번 해야겠어요. 볶음 쌀국수 있잖아요, 팟타이. 팟타이도 저 좋아하거든요. 팟타이도 한번 할게요. 그리고 소금. 소금도 좀 넣을게요. 네, 저도 팟타이 좋아해요. 소금 조금만 넣고. 죽염이라서 생각보다 그렇게 안 짭니다, 이거는. 네, 쌀국수, 네. 쌀국수 한번 할게요. 아, 이거 좀, 홀 안에서 불렸어야 되는데 깜빡했어요. 아, 그럼 따로 할 필요가 없었는데. 조금 넣을게요. 그다음에 여기도 레몬즙 좀 넣어주면 더 향긋하게 드실 수 있어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있으면, 오늘 있으니까 하나 정도만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일단 간을 보세요. 간을 보시면 되고요. 본인의 취향에 맞게 오리엔탈 소스는 만드시면 되는데, 이거는 말씀을 드리지만, 네. 미트볼의 취향이니까, 이거는 뭐 새콤달콤한 맛은 본인이 알아서. 아, 이게 맨날 안 열려요. 아, 진짜. 동수야, 이거 좀 열어줄래?
동수가 대답이 없네요. 네. 저는, 그리고 그, 뭐지, 이게, 참깨. 참깨 넣는 거 좋아합니다. 참깨. 참깨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한식 스타일의 드레싱을 좋아합니다. 한식 스타일의 드레싱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상황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양고추 넣으셔도 되고, 겨자 개워서 넣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뭐시기지?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뭐 말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뭐 깻잎 이런 거 다져서 넣으셔도 돼요. 맨날 이렇게 다들려고 그래요. 네, 참깨 드레싱도 만나겠죠. 그래서 저는 원래 들깨를 더 좋아하는데 오늘은 참깨 좀 넣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올리브유 조금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아, 햄 먹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어쩔지 모르겠네요. 잘해줄 수 있는데, 아 진짜. 동수 행복하니? 동수는 여전히 말이 없어요. 콩을 오늘 좀 늦게 넣어가지고 콩이 좀더 퍼질 동안에 조금만 더 이거 불은 좀 줄이고 이건 할게요. 참기름이나 들기름이요? 아 이거요? 예, 네, 올리브유 좀 넣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참기름, 들기름 넣으셔도 되고 올리브유나 저는 올리브 향이 좀 너무 강한 건 싫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포도씨를 좀 넣을 거거든요. 조금 맛을 보고. 괜찮아요. 오늘은 포도씨유로. 이건 한 스푼만 넣을 겁니다. 한 스푼만 넣어서. 이렇게 하면, 네. 드레싱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원래는 참기름, 들기름 넣는 걸 훨씬 좋아하긴 합니다. 오늘은 나중에 그러니까 다른 거할때 그때 이제 들기름 더 추가해서 넣어도 될것 같아요. 오늘 뭐 따로 오일을 많이 안 넣어가지고. 맛있어요. 새콤달콤. 후추도 조금만 넣어야겠다. 아, 그니까 나 너무 잘해줘가지고, 에이씨. 잘해줘서 다 떠나, 짜증나게. 후추도 약간만 넣을게요. 너무 오래 하면 안 되니까. 이거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물이 다 빠집니다.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물이 다 빠졌어요. 이건 완성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거즈를 해놓고, 그냥 이 상태로, 팩에 담아가지고 냉장고 한 하루 정도. 네, 참 뽀얗죠. 하루 정도 숙성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아이고, 손이 많이 가서 이게. 네, 오늘 날이 추워서 그런가 금방 식었네요. 네, 불 끄고. 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자꾸 카톡 하트를 누가 보내줘가지고. 여러분들아 모르시겠지만 화면에 막 이런 식으로 약간 검은색 느낌을 더 많이 내고 싶은데 오늘 좀 삶았을 때 물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오래 불려 놓으시면 괜찮거든요. 넣어서 하면은 뭐 그러진 않은데 오늘은 좀 시간이 없는 관계상 좀 미리 삶아놨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살짝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알맹이가 보이죠? 알맹이가 보이죠? 혹시나 넘칠까봐 이렇게 해서 물을 빼면 돼요. 이것도 이쪽에다가 둘게요. 자, 그리고 이제 세팅만 해서 먹으면 됩니다. 세팅만 해서 먹으면 되고요. 일단 한번 이쪽은 필요 없는 건 저쪽으로 가시고 너희들은 아 아까 물에 담가놨던 양상추 가져올게요.
물에 아까 담가놨던 양상추 가져왔고요. 이거는 한번 탈수하겠습니다. 탈수비도 얼마 안 비싸거든요. 네. 물기가 싹 빠졌어요. 이게 물기가 너무 많으면 드레싱이 들어갔을 때 이게 흐려지기 때문에 맛이 좀 없거든요. 그게 더 드레싱을 더 많이 넣게 되거나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위에프인가 6,900원인가 주고 샀거든요. 택배비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정도 있으면 네, 쉽게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오늘은 맞아요, 진짜. 이거 싫어가지고, 저도, 그래서, 방송하려고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인 것 같아요. 없어도 상관없지만, 있으면 좋은, 네,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버물려서 넣으셔도 되고, 오늘은 그냥 저는 위에서 뿌려가지고 세팅을 할게요.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할 거냐면, 아, 두번 정도 사용 안 했어요. 샐러드를 잘안 드시구나, 소풍님이. 예. 근데 또 자주 쓰다 보면은 괜찮아, 유용해요, 진짜로. 잘 섞어가지고 이 한쪽에다가 둘 거고요. 혼자 먹을 거니까 너무 많은 양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둘 거고요. 그다음에 이따가 리코타 치즈 좀 식으면 네, 이쪽에 넣을 거예요. 아, 샐러드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은근히 뭐 나물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물 같은 경우도 물기를 짜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나물 같은 거 하셔도 되고 은근히 용도가 많아요. 네, 진짜로 은근히. 그러니까 다른 데 리코타 치즈 보면은 하는 거 보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보들보들한 빵이 거의 세팅이 같이 돼서 나가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그냥 빵을 먹기는 머리가 계속 신경이 쓰이지. 좀 그래서 오늘은 네, 토피아 냉동 토피아 하나 사왔어요. 지금 딱 알맞게 녹았어요. 지금 아 쌈야채 아 제거용으로 사셨구나. 쌈야채? 아 물기 제거용? 아 맞아요. 쌈야채도 괜찮아요. 그건 그래도 그건 그래.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맞아, 소금을 틀어. 살짝만 구워가지고, 옆에 같이 세팅할 거예요. 옆에 같이 세팅하면, 네, 손님들 와가지고 오셨을 때도 근사하게 해서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치즈 해가지고 싸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난을 좋아하긴 하는데, 난을 굽기는 좀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하게, 네, 또띠아로 대신하겠습니다. 또띠아로 대신하고요. 그다음에 이거가 되면은 이쪽에다 세팅을 할 겁니다. 리코타 치즈. 치킨랩. 그래요? 치킨랩이 뭐지? 아, 말아서 먹는 걸 말하는 거죠? 많이는 또안사 먹어봐가지고 뜨거워. 너무, 네. 바싹 구우면 이게 싸먹기가 힘드니까, 살짝만. 이게 밀가루 비린내가 나요. 냉동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가루 비린내랑 약간 겉이 바삭할 정도로만. 안은 좀 촉촉하고. 네. 그래서 너무 높은 온도에다가 하면 안 되겠죠? 오, 뜨거워. 이렇게 겉이 약간 노릇하게. 약간 노릇하게 지금 꺼도 될것 같아요. 드드드드 되었어요. 오늘 저는 혼자니까 오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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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하고 어차피 또 고추참치에 브리또 할 거라서 치즈를 사올 걸막 그래 후회해도 좀 되는데 그냥 뜨거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네. 이거는 이렇게 옆으로. 자, 안 보이시나? 이거는 이런 식으로 옆으로 좀 해놓으면 좀 그럴싸해 보이겠죠? 근데 이게 소스가 올라가면은 이게 눅눅해질 텐데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리코타 치즈 이렇게 올려서 이따가 마무리를 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샐러드하고 이거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할 요리는, 아이코, 이거는 단호박. 단호박하고 리코타도 엄청 잘 어울려요. 그래서 단호박을 썰어서, 오늘은 단호박을 썰어서 네, 올릴 겁니다. 이 끝에는 좀 뺄까요? 안에 씨는 한번 제거하시고, 씨는 한번 제거하시고, 이렇게. 오늘은 요리가 좀 어려워서 사람들이 좀 많이 안 하나 봐요. 미역국 이런 걸 좀 해야 아무래도. 그리고 한 입 크기로, 한 입 크기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본인 이 크기 사이즈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미니 단호박은 제가 10개 만 얼마 주고 샀더라. 아직까지 좀 유용하게 먹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 과일이나 이런 것도 같이 세팅해서 올라가도 되고요. 오늘 그래서 단감 하나 준비했는데 너무 많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짜자잔. 오, 이것도 양이 많네요.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를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네네네. 이렇게 단호박 위에다가, 단감은 나중에 먹어야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네, 단호박은 미리 쪄놓은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는 리코타 치즈가 식었다고 지금 가정하는 거예요. 아, 지금 이제 리코타 치즈는 식었는데 좀 숙성을 시켰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 리코타 치즈를 올리고, 와인 안주나 약간 에피타이저용으로 좋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좋고요. 이렇게 올리고 하나씩 이렇게 좀 차갑게 해놓으면은 이게 좀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풀 때 이렇게 흐물거리진 않아요. 네, 오늘은 막 만든 거라서 약간 흐물거려요. 이게 어울릴까. 그런데 이게 새콤하고 달콤해서 은근히 또 어울려요. 맛있다. 오늘 잘 됐는데요? 저번 거보다 훨씬 잘 됐어. 이런 식으로. 맛있어. 그리고 또 뭐가 올라가냐면, 오늘은 치즈 사가면요, 엄청 꿉꿉한 냄새 나죠? 약간 시궁창 같은? 아, 이건 다 먹으면 또 많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아몬드입니다. 아몬드는 반 잘라서 넣을게요. 아몬드는 반 잘라서 넣겠습니다. 이렇게 짜자잔. 그리고 이 맛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 없으시면 안 넣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크랜베리. 말린 크랜베리. 하나씩. 올려주시면 진짜 끝장납니다. 진짜 이거. 맛 완전. 제가 이거 한번 먹고 완전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농담이 아니고 꼭 이렇게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네, 있는 거 그냥 견과로 아무거나 넣으셔도 되고요. 크랜베리나 뭐 이런 거 아니어도 됩니다. 수학여행 큰백 하나 가져가는 게 맞냐고? 본인 짐에 따라서 다르겠지? 이렇게 해바라기씨 넣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 뭐지? 계피가루. 전 계피가루 엄청 좋아하거든요. 계피가루 넣으면 맛이 완전 달라요, 또. 뭐야, 너무 많이 뿌렸다. 이렇게 살짝 뿌려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단호박, 리코타 치즈, 네, 이것도 샐러드 해야 되나? 네, 완성이 되었어요. 네, 괜찮죠? 그래서 손님들 오시면 간단하게 에피타이저용으로 네, 하실 수가 있고요. 아, 맛있겠다. 빨리 먹고 싶네. 그죠? 오늘 푸짐하죠? 아, 좀 간단히 먹으려고 제가 샐러드 한 거였거든요. 원래 닭발 먹으려고 하다가. 맛있겠죠? 이거는 아래다가 놓고. 아, 뭐가 많네요. 어제 또 남아있던 고추 잡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브리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브리또 뭐 어려운 건 아니고 또때에 뭘 싸먹는 걸 브리또를 하거든요. 네, 하나만 더 만들게요. 아, 진짜요? 해보시려고요? 어렵지 않아요, 진짜.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아, 열기로만. 네, 열기로. 네, 호박 만든 거예요. 못 보셨죠? 이렇게. 단호박 위에다가 리코타 치즈 올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견과류하고 크랜베리 하나 올리고, 시나몬 파우더. 계피가루 이렇게 해서 올린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렇게 한번 먹고 완전 쓰러져가지고, 아, 이거 꼭 해드려야겠다. 그 생각했어요. 이거는, 딱 1인분 양으로만 만들게요. 어제 남은 거다 넣으면 양이 엄청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계표가를 완전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거 진짜 꼭 먹고 싶다. 꼭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이거 완전 쓰러집니다. 이렇게 제가 가까이 좀 보여드릴까? 동네 귀신님 한입 드세요. 이거 정말 맛있어요. 아십시오. 아, 떨어졌다. 아, 진짜 끝장난다. 이런 말 진짜 약간 경박해서 쓰고 싶지 않은데요. 어제 남은 밥만 넣을게요. 어제 남은 재료 넣고. 아, 버터 쩔어요? 제가 너무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유튜브에 오르면 한번 또 모셔야 될것 같다. 이것도 타지 않게. 살짝만 볶고 싶은데 어제 다 볶아놨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겁나 막 벅벅 심하다고 그러면. 아, 행복해요.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해. 이 순간이 제일 행복합니다. 행복한 여자, 유튜버입니다. 살짝 익히면 되고요. 치즈 이런 거살때 넣으셔도 되거든요. 깔때 치즈 좀 올린 다음에, 네, 안에 내용물은 이렇게 해서, 넣으시면 되고요. 넣으시면 되고 이제 말면 돼요. 말면 되고요. 이쪽으로 한번 말고 이렇게 한번 하고 옆에를 한번 접어줍니다. 아이고.
옆에를 한번 접고, 옆에도 한번 접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치즈 올려가지고 오븐에 한 번 더 구워주면 되는데, 혼자서 먹는데 그건 너무 번거로우니까, 그냥 약한 불에다가 한 번만 더 구울게요. 아, 이제 세팅만 하면 됩니다. 이거 타니까 한번 치우고 올게요. 네, 이제 다 끝났어요. 세팅만 하면 되고요. 어, 할 말이 없어요? 진짜 그쵸? 아, 좋아요, 브라님. 나도 우리 집에 요리사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네,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정말로. 그럼 사랑받으실 거예요. 사랑 한번 받아보자고요, 우리. 아직 뜨겁네. 거무컹 리코타 치즈.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됐어요. 브리또만 썰어가지고 세팅하면 끝. 넘어지면 안 돼. 자, 브리또. 약간 노릇하게 해도 되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사선으로 썰어서, 약간 꽃빵에 싸먹는 느낌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쵸. 약간 사먹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 뭐, 아이들이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간식으로 해서 드셔도 되고, 연인이 왔을 때는 간단하게, 네, 간단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작은 데다가 세팅할게요. 작은 데다가 이렇게 세팅해서, 네. 오케이. 완성! 그 감사합니다. 아, 이거 소주야? 조금 전에 누나가 만들었지. 후다닥 만들었지. 이제 치우고 세팅만 하면 됩니다. 다노바 리코타 치즈 완성. 네, 어제 먹다 남은. 그러니까 이거 도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특히 이거 같은 경우는 혹시 리코타 치즈에 자신이 없다고 하면 사가도 되거든요. 정말 이건 괜찮아요. 그리고 훨씬 맛이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손님들 왔을 때 그냥 손님상에 내오셔도 상관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소리 배고파? 리코타님. 어떡해. 자, 그리고 뭐 일반 타먹는 거랑 좀 느낌이 다르긴 하지만 리코타 치즈 샐러드 저만의 방식으로. 아, 칼질 하면 하루 종일 말려. 아, 이거는 근데 칼질이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좀 해볼만 할 거예요. 자, 아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만. 일단 드레싱 많이 뿌리는 거 안 좋아해서 조금만 뿌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 빨간색이 없으니까 크랜베리 살짝 올려서. 칼질에 좀 겁을 내시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아, 이렇게 해서 저의 미트볼표 오늘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1시간. 제가 7시 40분에 정확히. 아, 그래요? 꼭 도전해보시길. 제가 방송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저의 방송을 보고 누군가가 해봤는데 정말 맛있게 해서 먹었을 때 그때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샛별님 아직 미혼이세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요리 다 완성이 됐고요. 이쪽이 잘 안 보이나? 이건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조금만 줌인해가지고, 네, 요리는 이제 끝났으니까 줌인해서 이제 저만의 시식 타임이 왔어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포크로 먹어야 되나? 포크로 안 먹어도 되겠죠? 포크로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일단.